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부산 경남 주요 사찰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열린 첫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만큼 절을 찾은 신도와 시민들 모두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산에 자리 잡은 범어사가 형형색색의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경내에는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부처님 오신 날인 만큼 의미도 남달랐습니다. 매년 기념일처럼 찾아오던 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 특별하고 지금이라 소중하며 다시 오늘 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이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봉축 법요식이 시작되고 부처님께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이 진행됩니다. 어린 신도들까지 나서 아기 부처를 목욕시키며 그날의 거룩한 탄생을 축하합니다. 절을 찾은 시민들은 다시 한번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화려하거나 크게 못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기쁘고요.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봉축하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경남 주요 사찰에는 많은 신도와 시민들이 몰려 봉축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창원 성주사와 원흥사에서도 봉축 법요식이 열리면서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공양간도 모처럼 점심 공양에 나선 시민들로 활기가 돌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오늘은. 아니, 부처님을 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처님 오시는 날인데.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했던 하루. 시민들은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하루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원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